안녕하세요. 강사 김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가지고 하나씩 찬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두 시간 동안 해서 아마 걸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료를 가지고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 확인하기. 잘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옆에 큰 아웃라인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시험장 가시면요. 문제지를 봤습니다. 총 3개 봤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는 부분이랑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세부지상. 자, 지상이 뭐가 있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편집용지. 그죠? F7 눌러가지고 20, 20, 20, 20. 또 10, 10. 머리끌하고 바닥글 부분에 10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다단. 단두 개였어요. 단두개 설정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 안 나세요? 자, 표 같은 거, 우리가 입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텍스트는 문자는 왼쪽에 붙였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든 문자든 이렇게 여러분 일과 쓰기 똑같은 길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정렬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또 나온 게 있었어요. 표에서는. 뭐 캡션 같은 거, 뭐 평균 합계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글자 모양하고 또 문단 모양.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해서 바탕체에 여러분이 줄 간격, 이게 160으로 되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지시사항 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지시사항은요.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폈어요. 제가 지금 문제를 받고 있는데요. 딱 문제를 딱 펴면 거기에 써 있어요. 1번, 뭐 2번, 글상자. 그러면 글상자라고만 써 있고 세부 지시사항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또한장 있는 그 세부 지시사항 문제에 가서 2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딱 가서 보면 거기에 금상자는 너비는 이렇게 하세요. 높이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사항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총 3문제입니다. 자, 근데 시험장 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저장하기 단추 있죠. 전에는 저희가 WP 방 밑에 여러분 수험번호 .HWP 막 저장을 하셨는데요. 지금은요, 그냥 저장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것만 누르시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장,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셨고요. 자, 보면 이 부분이 바로 문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아마 펼쳐보시면 표지 있었고요. 세부 지상 있었고요. 이렇게 문제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세 장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문제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지금 저희가 넘어가고요. 아래쪽 지시사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설명은 드렸는데, 자, 보면 여기 편집용지 크게 할게요. 우리가 아까 F7 눌러서 그죠? 여백 주둔 부분이었어요. 자, 글자 모양 별내기 없으면 10포인트고요. 바탕이나 바탕체나 10명제 중에서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집이 2005 갖고 하고 있죠? 디폴트 값이 바탕이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실 게 뭐예요? 자, 문단 모양이라고 해서 뭐 들여쓰기, 내어쓰기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기능 이용해서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줄 간격이 160인가 보시는 거고 또는 정렬 방법이 양쪽 정렬인가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 건데요. 사실은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냥 느낌을 받으시고요. 본인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시험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서 여러분들의 정렬 방법. 아까 설명했죠? 텍스트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 길이 똑같네요. 그러면 어때요? 중간, 가운데 정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 표지에 있고요. 또 단, 두 단, 이단 준다는 거 있죠? 그 부분, 이 부분이네요. 문서의 본문은 2단으로 편집. 그리고 간격은 8mm. 구분선은 실선으로라고 0.12로 해달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문제지나 또는 세부 지상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실 거는 거기서 보셔야 되고요. 또 세부사항 보셔서 또 하실 거는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꼭, 자,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F7키 누르는 것만큼 얘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요거까지 지금 저희가 봤고요.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입력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은 지금 저희가 좀 이따 하더라도요. 자,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한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였어요? 편집용지 바꾸는 거죠. 그래서 F7키를 딱 눌러서, 자, A4로 되어 있는 거. 자, 지금 봤더니요. A4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좁게. 이거는 딱 한번 술 드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0 주셔야 되고요. 여기 또 바꿔야 되죠? 20. 다 바꾸셔야 되겠어요.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입니다. 꼬리말 10입니다. 이거 빼놓고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요. 탭탭탭탭 움직이셔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을 때 그냥 현재 20이에요. 그럼 탭 누르면 아래로 이동을 하죠. 그럴 때 20. 또 탭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이에요. 그래서 20. 그냥 20. 그리고 그러니까 20, 20, 20, 20, 10, 10 주시면 돼요. 자, 10 주시고 꼬리말 쪽에 10 주시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본값 설정이 되고요. 자,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하실 거가 아까 우리가 단 두 개였어요. 기억나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쿵 누르시면 단이 두 개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 보시면 둘이라고 보이시면서 단이 두 개. 구분선이 분명히 아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요. 0.12였어요. 간격이 8.01mm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습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이 나오고요. 이제 입력을 하시는데 저희가 위에 그 글상자를 써서 제목을 쓰고요. 한 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엔터값을 한번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중국의 뭐 액정 표시 장치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왔을 때 영어 어떻게 했어요? 한영 한번 누르면 한글, 한번 누르면 영어죠. 자, 그런데 첫 글자만 대문자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입력하시면 대문자가 됐었습니다. 자, 한자 어떻게 했어요? 입력하고 F9키나 또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누르시면 되겠죠. 입력은 다 하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자표. Ctrl 키하고 F10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엔터 쳐서 Ctrl 키하고 F10 누르면 자, 이 모양이죠. 자,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 치시면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문자표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세계권 역별 LCD. 아이고, 소문자가 나왔네요. 자, L. 지금 캡슐록이 들어가 있나 봐요. LCD. 그리고 TV 딱 쓰고요. 점유율 전망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캡션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캡션 갖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엔터. 자, 표 씁니다. 표 컨트롤 키하고 NT 테이블이죠. 자,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몇 개인가. 자, 봤더니 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6을 쓰고요. 자, 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자, 이거 기본값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급에서는 꼭 어떻게 했어요? 144 이렇게 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는요. 반에 맞춤 누르셔도 돼요. 왜냐? 우리가 반, 그래서 단이 두 개였죠? 거기에 맞춤 값이 79예요. 저희가 얼마를 하라고 그랬어요? 78에서 80까지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놔두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용을 쭉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까지 입력. 그죠? 텍스트 입력만 했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저희가 들어와서 또 배울 건데요. 미리 잠깐 보면 정렬 부분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거. Ctrl, Shift, R, Right 값. 이런 것들은 보시고 그냥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첫 줄이 들여쓰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냥 하나씩 해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이 범위축 잡아도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F6키 두 번. 자, 그리고 이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건 제목이고요. 경기 침체 컨트롤 F6번 두 번. 대신증권에 가서 컨트롤 F6번 두 번.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위에 거는요. 저희가 제목으로 나중에 문단번호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컨트롤 F6번 두 번. 누르시고 이 부분은요. 첫 글자 당식 들어갈 부분이에요. 안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나면 조금 더 편해지시겠죠. 그래서 입력하고 정렬 부분까지. 또 그전에 뭐예요? 쭉 입력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 연습 많이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예, 빨리 하셔야 그 다음 것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끝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저희가 또 문제 풀면서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쪽 테두리 어떻게 주세요? 글 상자 어떻게 주세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쪽 테두리는 뭐, 선의 굵기는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떻게 하고, 제가 좀 움직였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자, 이 문제를 보는데, 잘 보시면은 글 상자라고만 돼 있지, 조건 없죠? 아까 그 조건 부분이 그 세부 지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들어내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한번 보면요. 첫 글자 장식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글 상자를 줍니다. 그리고 제목을 아니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자, 여기 보이시는 소제목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있어요. 소제목이 이거를 스타일 값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값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문단 번호나 또는 개요 번호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하고 이쪽 부분입니다. 자, 스타일 값두 개였어요. 또 하나는 표의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표 위에 보면 하나 부분 보이시죠? 세계권역별 LCD TV 점유율 전망 이 부분도 바로 뭐예요? 자, 스타일 값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요. 그표 바로 위에 보이시는 거는 캡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위 같은 거줄때 많이 쓰지요? 이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캡션 갖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달라진 건 뭐냐면 표 밑에 평균 값 구하는 게 있었어요. 자, 컨트롤 시프트 A, 에버레이지, 그죠? A입니다. 혹시 합계로 돼 있으면요, sum이니까 S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새선 색깔 주고, 그다음에 위쪽 아래쪽 선, 그다음에 어때요? 평균 이쪽과 제목 밑에 쪽 어때? 두 줄부터 줬지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거 선없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딱 보시면 아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맨 마지막에 할 거긴 합니다. 차트를 만들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차트 위치 값 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표에 대한 제목의 뒤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1이 써 있어요. 컨트롤 N에 눌렀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요 LCD 앞에다가 책갈피 끼우고. 기억나시죠? 자, 어때요? 이 박엽이라는 거를 드래그해서 하이퍼링크를 거는데,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이퍼링크를 걸고요. 오른쪽에 링크가 걸려있는 거는 링크를 없앴습니다. 아마 한 번씩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하실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자, 그럼 최소한 표까지 입력하고 정렬 문단까지 다 주는 부분이 한 15분 정도 안에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몇번 정도만 푸신다면은 좀더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가 크게 훑어봤고요. 자, 기본 작업 저희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 테두리 배경 이것도요. 저희가 실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이렇게 저기 해봐야 되죠. 한번 그러면 쪽 테두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글로 가서 자, 현재 있는 거에서 쪽 테두리를 한번 줘볼게요. 자, 쪽 테두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위에 보면 모양이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쪽 테두리 배경. 그래서 제가 Alt JB, JB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Alt JB를 선택을 하고 현재 조건이 실선이 0.3이었어요. 그래서 실선으로 주고요. 여기를 0.3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위치, 쪽, 예, 페이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치 부분에 쪽 기준으로 돼 있고요.
모두 전부 다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건들지 않으셔도 지금 O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다 O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다 O로 되어 있죠? 그래서 O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자, 이렇게 확인만 하고 설정 누르시면 안 되겠죠? 여기 미리 보기 보세요. 저희가 아직 쪽을 안 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아, 쪽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렇게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쪽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쪽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 이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기 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쭉 입력하는 거 한자, 영어 다 기억했죠? 그 다음에 문자표까지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표를 입력하실 때 혹시 이게 표가 조금 너무 작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F5키 3번 누르면 표 전체 잡히시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컨트롤키, 이상하다. 선생님이 컨트롤키 누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저희가 아래쪽이요. 너비는 정해져 있지만 아래쪽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높이는. 그래서 컨트롤키 누르고 내려오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표가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 넘어가야 될 분이 안 넘어가고 그랬을 경우 있죠. 그럴 경우도 여러분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본을 조금 키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입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이제 컨트롤 키하고 내려오는 방향키 보이시죠? 그럼 반대로 올라가는 방향키면요, 줄어듭니다. 예, 높이가 줄어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고 아랫부분 다 입력하고 그 다음 정렬 부분 뭐 컨트롤 쉬프트 R 써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입력하고 오른쪽 줄을 들어가 있네, 문단 드레스기 들어가 있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예요? 자, 보시면 드레스기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F6번 두 번 보이시죠? 제가 아까 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요. 여기는 저희가 소제목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부분이었고요. 얘도 소제목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글자 문단 장식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다라는 거 들여쓰게 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훑어봤고요. 자, 그러면 세부 지상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게 이제 글 상자가 끝났고요. 자, 글상, 쪽테두리가 끝났죠. 네, 쪽테두리가 첫 번째 세부 지지사항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글상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잠깐 보고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글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상자를 딱 만들어요. 만드는데 조건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너비가 110이고 높이가 10이랍니다. 얘는요, 자리를 차지하래요. 옆에 아무도 오지 말래요. 나만 딱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요. 자,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거의 위치값이, 자,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요. 이 종이에서 가로 가운데 와주세요라는 얘기고요. 자, 종이에서 위쪽으로, 위에서부터 19.0mm 내려오세요라는 얘기죠. 자, 저번에 한번 해봤죠? 자, 19.0 내려와서 정 가운데 이렇게 글상자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9. 여기 보면 0mm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거 좀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확대하면 보이세요? 자, 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 차지, 뭐 종이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안 보인다, 여러분들 책 보세요. 책 보셔서 기출문제 같은 거 갖고 계시죠? 거기다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거기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저희가 여기 쭉 테두리를 주고 나면 이 위치값이 꼭 걸쳐있게 있어요. 근데 면색을 안 주게 되면 뒤에 선이 보여요. 그래서 1급에서는 이 글상자에 여러분들이 면색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두께 같은 거 있죠? 이중계선으로 얼마 줘라 라는 그런 조건값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또 지웠죠. 예, 다 보면 이중계선에 보면 1.0mm, 그래서 두께가 선이 두 개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밝은 옥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안에다 글씨 쓰는 거 제목. 나 제목. 예, 나 제목입니다. 제목 쓰고 이 제목이 14포인트의 중고딕의 장평의 자간의 양각에 굉장히 많죠. 이거는 도구문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Alt와 L 눌러서 글자 모양에 가셔야 장평도 주고 자간도 주고 여러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lt, L 들어가서 하나씩 현재 보이는 지시사항들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래서 빨리 한번 이 글상자까지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 부분 제가 한번 우선 내려와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훑어보고요. 컨트롤 MB 누르고, 아이고. 자, 컨트롤 MB 누르고, 이렇게 그리고, 조금 설명했죠? 크기 주고, 그 다음에 자리 차지하고, 자, 위치 값 주고. 잘 안 보이죠? 자, 확대합니다. 확대해놓고 제가 여러분 안 보여드리려고 숨겨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확대하니까 좀 약간 깨지긴 하는데요. 너비, 높이, 자리 차지, 그 다음 위치 값. 이 부분입니다. 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이고,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선. 자, 이중계선. 뭐, 어때요? 이중계선을 주고 1.00mm라고 보이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아랫부분은 색이요. 채우는데 색을 밝은 옥색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자, 입력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하나씩 바꿔주는 부분,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저희가 한번 해볼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글로 가서요. 자, 한글로 가서 한번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글상자입니다. 근데 글상자는요, 뭐 딴 데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여기 메뉴에, 자, 여기 메뉴에 보이시죠? 글상자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고, 여기 있네요. 글상자, 컨트롤 MB, 그리고 또는요, 현재 보이시는 요 모양 있죠? 요 가짜라고 보이는 부분. 이 부분만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값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입력하세요. 저는 좀 제목부터 먼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TV 용 LCD 예. 뒤돌아보는 거 너무 힘듭니다. 자, 중국을 잡아라. 오타 있어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TV용 LCD 중국 잡아라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이거 잡아요. 뭐요? 글상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P 딱 누르면 개체 속도가 가지요? 자, 오셔서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너비가 110입니다. 너비가 110. 자, 그리고 높이가 10입니다. 혹시 움직일 때 여러분들 크기 바뀔 수 있으니까 저희가 크기 고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나시죠? 자, 크기 고정하시고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뭐예요? 나 나 혼자예요. 옆에 아무도 오지 마. 이게 뭐였어요? 자리 차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딱 되니까 써있죠? 자리 차지. 자, 보세요. 욕심쟁이입니다. 자기 혼자가 있어요. 자, 자리 차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실 게 뭐냐면 가로 종이에 가운데 0입니다. 난 정가운데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종이에 이번에 위쪽입니다. 위쪽인데 19점 내려오라는 얘기죠. 19.0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끝난 게 아니죠. 선이 아까 이중계선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선에 가서 종류가 이중계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굵기가 1.0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채우기 부분. 그죠? 그래서 채우기로 가셔서 색은 색인데, 자, 옥색입니다. 이 옥색이죠? 이게 맞을까? 분명히 아까 0, 255, 255. 혹시 의심되시는 분들은 다른 색으로 가보시면 0, 255, 255. 보이시죠? 안 보이신다고요?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0, 255, 250 보이시죠? 자, 여기서 사용해도 되고요. 위에서. 근데 이게 옥색인지 저게 옥색인지 모르시겠으면 RGB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렀더니 글상자에 대한 옵션 값 저기 다 준 겁니다. 됐죠? 이제 뭐 주면 돼요? 제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 부분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 안에 가서요. 자, 더블 클릭을 딱 또는 세 번 클릭을 딱 하면 한 라인이 잡히죠? 자, 그럴 때 주실 부분이
14 포인트 뭐 아까 중고디 장평이셨어요. 이거는 도구모음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lt키하고 L이 글자 모양이었죠? 자, Alt키와 L로 와서 하나씩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14 포인트입니다. 주고요. 그리고 중고디. 쭉 내려오시면 중고딕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중고딕. 자, 위치값 자꾸 보다 보면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중고딕. 장평. 글씨를 좀 뚱뚱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120 주고요. 자간. 글자와 글자의 사이입니다. 제가 10을 주면요. 조금 벌어집니다. 그죠? 줄이면요. 반대로. 그러면 좁아지겠죠. 그래서 글자. 글자와 글자 사이 자간입니다. 자, 양각주라고 돼 있었어요. 양각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요. 파랑입니다. 파랑 누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정렬 부분입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주고. 정렬은 그냥 단축키 기억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뭐라고요? C, 센터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C 눌렀더니 가운데 정렬이 되더라라는 게 부분이 보이죠? 그럼 저희가 지금 몇 개 한 거예요? 자, 세부 지시사항에서는 3개까지 끝난 겁니다. 입력하는 방법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남아있는 부분들을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훑어봤으니까요. 한글 파일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따라하기, 기출문제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